대한민국 교육에 문제가 많아. 야, 일이 농공전문대 나 2년 전 나온. 내가 그렇다고 뭐 전문대 뭐 회계나 경제 관련 과도 아니야. 자동차 그 기계계열과야. 자동차 정비과. 이거 나오면 나도 찍어내는데 왜 당신들은 못 찍어내? 교육에 문제가 많아 이게.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문제가 많아. 자, 그게 확실하게 딱 드러난 게 옛날 미네르바 사태야. 자, 미네르바 사태가 미네르바가 다 찍어댔어요. 얘도 2년 전에 나왔다고, 미네르바 이 양반도. 네, 이제 마지막 거시경제에 제가 책을 봤을 때, 미네르바가 다 저기 발간한 건 다, 이 양반이 다 저기 쓴 건데 다 읽었던 것 같아. 이 양반 말이 맞아, 딱 보니까. 이게 뭐냐, 이게 저기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경제학자들이 쓴 그 듣기 어려운 용어 쓴 책들이 있어. 다 옛날 구닥다리 그 자료 가지고 어떻게 돼요? 지금하고는 안 맞아, 그게. 그 읽어봤자. 그걸 갖다가 대가리다 다 어떻게 해요?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어떻게 해요?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? 이게 교육이야, 이게.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안 나와. 교육 자체가 잘못됐어. 그래서 내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야. 자, 1위 농공정 전문대 자동차학과 나온, 기계계열과 나온 어떻게 공대, 저기, 여기 이거 다 찍어내고 있어. 근데 왜 여러분들 왜 못 찍어내? 그 위대한 저게 뭐냐, 그 스카이하고 스카이 명문대 다 나오고 하버드 예일대 MBA인가 M&A인가 거기까지 나온 양반들이 왜 이걸 못 찍어내냐고. 왜 이걸 갖다가 데이터를 못 잡아내. 나보다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걸 접하잖아. 왜 이거를 갖다가 브리핑을 못 오냐고. 기획재정부 사람도 무능함이 어떻게 돼요? 이게 하늘을 찔러 진짜. 교육부터 잘못됐어. 이게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거는 뭐 죄예요. 자, 무능하다고 해서 이게 그 무능함이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무능하면 내려와. 자기 자리가 아니면. 자, 이런 거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거 다 찍어내야 돼. 자, 1위 농공정문대 나온 출신 내가 찍어내. 자, 미네르바도 2년 전에 몇 개 안 나오냐 양반이 다 찍어내. 그래서 나중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아유 뭐 저기 어디 이름도 없는 전문대 나온 애가 뭘 한다고 하면서 다 어떻게 거기다가 어떻게 돼 욕을 하고 있어. 지들 열등함에 쩌들어가지고. 그럼 왜 그 위대한 그 대학을 옥스퍼드 예일대 하버드 그 스카이 나온 니들은 왜 이걸 못 집어내 이 병신 새끼들아. 그러면서 어떻게 미네르바 딱딱딱 찍어내니까 아예 전문대회가 뭘 알아. 뭐 이게 뉴스 기사에다 그런 거나 내쌌고 열등감에 쩌들어가지고. 자, 자격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. 아니면 공부를 해. 내가 가르치잖아. 옛날 미네르바 책을 썼으면 다 이 양반이 다 찍어냈잖아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그걸 배울 생각을 해야지. 아유 씨발 저또 전문대밖에 못 나온 새끼가 뭘라. 우리는 위대한 어떻게 스카이를 나오고 저기 하버드 옥스퍼드까지 뭐 학사마리까지 난데 어떻게 우리가 해본 것 같다. 네가 토를 다루고 있다 이러면 개놈식. 그럼 제대로 된 데이터 자료를 내놓던가 씨발놈들아. 아, 하버드 예일드 스카이 나온 뭐해 새끼들아. 무능한데 내가 집어내는 걸 나도 데이터 없어. 내 이 척박한 이 환경에서 나도 이걸 다 집어내 역사 자료를 통해서. 근데 왜 니들은 그 많은 그 인프라 같은 게 그 정보 자료가 있는데 왜 이걸 못 집어내. 아이 병신 새끼들아. 무능하면 니들이 무능하고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내려와 그 자리에서.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내려와. 자격 없어. 그럼 그때 미네르바 사태가 발생했으면 니들의 무능함을 알아차리고 뭔가 개혁을 했어야지. 교육개혁을 하든 니들 개혁을 하든. 그나마 왜 그 밥을 그래. 예전에 니들이 IMF 다 그렇게 씹어먹었잖아. 아 지금 걔네들 다 은퇴했겠구나. IMF 때 애들은. 그래. 자, 니들 선배들 하던 거 그것도 재탄 또 할래, 개새끼들아. 내 욕이 안 나올래, 안 나올 수가 없어. 씨발, 뇌물이나 받아쳐먹을 생각이라고, 개새끼들. 자, 무능함은 죄예요.
정확히 따졌는데 무능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? 내려오셔야 돼. 사표 내. 왜 이런 것도 못 집어내냐고 다. 이 기획재정 새끼들아. 아, 니들 혈세를 해서 그 높은 그 저기 월급 왜 주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국가 이런 저기 경제 안보를 지키라고 니들 다 뽑아는 거 아니야 엘리트들은. 근데 왜 이런 걸 못 뽑아내? 니들이 스스로 무능하면 니들이 증명을 한 거야. 못 받아낸다고. 그럼 내려와. 자직이 없으면. 사표 내. 자, 이 계획재정부만 그냥, 어떻게 기관 투자 애들 똑같아. 애들도 소위 명문대 나온 애들이야. 그래서 꿈꿔 할까?